애니메이션은 처음에 기획을 하잖아. 기획을 열심히 할 때는 지금 메인 프로덕션과 포스트 프로덕션 할 일이 있어 없어? 없잖아. 시나리오도 안 나오고 컨티도 안 그려졌는데 무슨 애니메이션을 해? 없잖아. 그럼 어떤 애니메이션 회사든 작품을 할 때는 프리 프로덕션을 할 때는 여기 파트의 아티스트를 안 뽑아요. 없어. 그냥 여기 사람이 없어. 그러다 프리 프로덕션이 끝날 때쯤 되면 여기 중간 메인 프로덕션 사람들을 뽑기 시작해. 그럼 이제 이게 레이아웃 들어가서 애니메이션 들어가 작업은. 그러면 프리 프로덕션 할 일이 있어 없어? 없잖아. 그럼 이 사람들을 또 다른 데 가서 또 여기 해당되는 일을 또 찾으러 다닌다고. 근데 그러면 되게 피곤하지. 이 회사 저 회사를 맨날 그냥 정보 알아봐야 되고, 야, 너다 언제부터 그일 들어가냐? 그래. 이 정보에 굉장히 밝지 않으면요, 이 수입의 맥이 끊긴단 말이야. 근데 한 회사에서 스토리보드 신나게 그리다가 스토리보드 다 끝났어. 그럼 여기 레이아웃 들어가. 그럼 여기서 일로 딱 옮겨서 일을 하면 그냥 되잖아. 다른 회사 갈 것도 없이. 레이아웃 다 끝나면 애니메이터로 옮겨서 일을 하고. 효과 들어가. 포스트 프로덕션은 대부분 갈 수가 없지. 거긴 또 나름대로의 전문직이니까 전부. 사운드를 다룬다거나 편집을 한다거나 이거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했던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서 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이건 진짜 전문직입니다.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할 수 있어. 그건 자기의 역량이야, 자기 역량. 나는 레이아웃, 원화, 동화, 효과까지 내가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일했으니까.